아이유 씨도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좀 입에 배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. 아, 뭔지 알아. 왜 내가 근데 감사하다고 왜 했지?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아, 상황에 안 맞는데 나도 네, 모르게 감사한다. 진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많이 워낙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. 네.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주민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리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내리는 거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직업병이다. 아, 공감한다. 네. 네. 공감해요. 이분도 수고하셨고. 공감해요. 근데 자꾸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아, 진심으로 예 네, 감사합니다. 아. 아 톤이 영혼이 없는데. 그러면. 그때 좀 섭섭하죠. 아, 그런 식으로 나 진심인데. 저 그러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. 제가 이제 뭘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지 쓰거나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걸 좋아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선물을 받으신 분이 지은이는 참 뭐랄까 사회생활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좋아서 한 건데 이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. 나 진짜 맞아요, 맞아요. 좋아서 한 건데 그럴 때 약간 난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라는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. 한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또 여러 명한테 이렇게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.